안녕하세요. 겜도TV 엘리입니다. 요즘 웹젠의 신작 게임을 소개할 때 새로운 표현을 쓰게 되네요. 머리 깨나 써야 하는 타이트한 SRPG 르모어 인페스티드 킹덤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얼리액세스를 시작했습니다. 블랙앤커 스튜디오가 개발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카오스 온라인 카오스 마스터즈를 개발한 이력이 있는 개발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어두컴컴한 배경에 거친 도트 그래픽이 반겨줍니다. SRPG라고 하니 단순히 새를 움직이며 턴제 전투를 벌이는 방식인가 싶겠지만 실상은 매턴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한 수, 두 수 앞을 보며 수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꽤 심도 있는 깊이를 자랑하는 하드코어 전략을 표방합니다. 물론 저 같은 초심자를 위한 난이도 조절이 있는 점이 반갑고요. 이 게임은 무기 행동력과 전술 행동력이란 것이 존재해서 단순하게 이동 한 번, 공격 한 번 하는 턴제 SRPG와 달리 캐릭터마다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턴을 넘기기 전까지 행동력 포인트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중복 행동이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즉 제자리에서 3번, 4번을 공격해 적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멋지게 돌진해서 자리 잡았는데 행동력 포인트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 턴에 샌드백이 되는 일도 생기고 나죠. 또한 맵 하나에 쫙 뿌려진 적을 정리하는 구성이 아니라 20으로 가려진 맵을 조금씩 전진해 가면서 그때그때 적과 조우해 전투하거나 뒤에서 나타나 추격해오는 적을 피해 진영을 구축하거나 하는 등 SRPG에서 느끼기 힘든 긴장감 있는 몰입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공격한다의 개념을 벗어나 갈고리 당기기, 밀치기, 돌 던지기 등의 요소를 도입한 것도 턴을 더 잘게 쪼개 써야 하는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더 발전한다면 주무기를 교체하여 다양한 공격 형태를 노려보는 것도 전략의 일종입니다. 이 게임은 좋은 캐릭터를 앞세워서 스펙과 스킬로 찍어 누르는 그런 방식의 RPG가 아닙니다. 가용한 자원을 이용해 개발진이 제공하는 난제를 풀어가는 게임에 가깝죠. 몇 칸을 이동할 것인지, 어떻게 포진하고 적을 끌어들일 것인지, 혹은 어떻게 적진을 돌파해 나갈 것인지를 매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방어도라고 해서 체력과는 별도의 개념을 준비해서 스테이지별 누적되는 일종의 피해 누적 정도도 관리해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난도가 높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노림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이 이 게임의 세일즈 포인트인 셈입니다. 가볍게 즐기기에는 다소 무겁고 어려웠지만 그만큼 신선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겜도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